안녕하세요, 쪼겜TV입니다. 이번에 제가 키친 테이블 하나 장만했거든요. 이 제품의 이름은 마운트리버의 포폴딩 우드 셀프입니다. 제가 얘를 구매한 이유는 일단 폴더블 셀프를 하나 장만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제품이 있잖아요. 그중 이제 콜맨 폴더블 셀프랑 이 포폴딩 우드 셀프랑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얘는 천이 되게 짱짱해요. 뭐 원가 절감 같은 거는 안 들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구성이 되게 튼튼했고요. 그 다음에 우드 상판. 그리고 이런 안에도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여러모로 좀 편의성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게요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가요. 이 수납 편의성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제품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별로 보고 싶지 않으시죠? 이제 여기가 이렇게 실내인데요. 뭐 여기는 뭐 다른 폴더블 셰프랑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이렇게 판때기 하나 넣어서 판판하게 해주는 판때기가 들어가고요. 여기 보면은 지퍼가 있어요. 지퍼.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요 아래 하나 이렇게 지퍼가 달려 있거든요. 이 제품이 뭐냐 하면 얘를 이렇게 풀릴 수가 있어요. 풀려서 칸을 넓게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자잘한 물건들이면 이렇게 지퍼를 닫아서 두 칸으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아 제품이 좀 크다 하면은 이렇게 지퍼를 풀어서 한 칸으로 넓게 통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똑같이 지퍼가 달려 있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지퍼가 보이시죠? 이것도 풀면은 그냥 하나로 통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짠! 이렇게 넓게 하나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고리들, 식기류들 걸수 있는 고리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렇게 수납함이 조그맣게 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우드 상판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랜턴 스탠드. 랜턴 스탠드는 여기 이렇게 나사를 조여서 이 방향에도 걸수 있고, 이 방향에도 걸 수가 있어요.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두 칸만 이렇게 사용하죠. 이렇게 하면은 되게 넓고, 뭐 자잘한 물건들이면 아까처럼 지퍼 닫아서 네 칸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메쉬창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우드 상판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무슨 고리에다가 딸깍하고 끼우는 게 아니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홈이 있어요. 홈에 얘를 잡아당겨서 끼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들 대부분 제품 보면 여기 이렇게 딸깍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에 비해서 얘는 조금 더 움직임이나 이런 게 훨씬 덜 합니다. 뭐 반대쪽도 당연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반대쪽은 랜턴 스탠드 나사를 풀게요. 이렇게 랜턴 스탠드 이렇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홈하고 맞물린 것을 잡아당기면 이렇게 접혀져서 나옵니다. 짜잔. 그리고 여기부터는 이제 이렇게 껴있죠? 딸깍이 풀고요. 딸깍이를 풀러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본체만 남아요. 이 본체를 제가 한번 접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들어가 있는 부분 빼내고요. 아, 판때기가 빠졌네. 이 아래도 붙인 걸 풀러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X자로 돼 있잖아요. 이 X자는 잡아당기면 풀려요. 이렇게 줄로 해서 잡아당기면 풀러지고, 잡아당기면 이렇게 풀러져요. 반대쪽도 풀러집니다.
끌어내고 그러면 이렇게 풀어져요. 이걸 넣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고요. 지금 그 안에 있던 제품들을 다 빼왔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넣으면 돼요. 안에 들어가는 깔판 넣고 부속품, 랜턴 스탠드, 그 다음에 우드 상판, 지금 이렇게 수납까지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좀 밝은데 보니까 좀 색깔이 보이시죠? 뭐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아서 여성분들도 뭐 충분히 들고 다닐 수 있고요. 그리고 얘는 레드랑 그레이 두 가지 색깔이 있거든요. 그레이는 되게 깔끔한 색상이고 저는 트레일러하고 테이블하고 색상을 맞추려고 레드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수납이 너무 좋아요. 수납도 너무 좋고 펼쳤을 때 안에 그 편의성이나 그 다음에 내구성, 그 다음에 우드 상판의 감성까지, 그리고 설치랑 해체하는 시간이 짧아요. 제가 지금 처음 해봐갖고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설치랑 해체하는 시간도 되게 짧습니다. 얼른 또 들고 나가서 캠핑장 가서 사용해보고 싶네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저희 근접 지역까지 나와가지고 아이들이랑 다니다 보니까 지금 나가질 못하고 있는데 이거 좀 잠잠해지면 캠핑장 나가서 또 실사용하는 모습, 그리고 야외에서의 모습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운트리버 포폴딩 우드 셀프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